제가 요즘에 고민인 건 백핸드가 좀 너무 자세가 이상해진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번 일단 볼게요. 일단 그 왼팔이 힘을 더 쉽게 강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오른쪽 갭이 조금 자꾸 중간중간 자꾸 생겨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 지금 오른팔 있죠? 오른팔 왼팔 지금 다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거를 조금 일단 오른팔 조금만 구부릴게요. 오케이. 하고 오른팔 팔꿈치를 여기서 조금만 더 팔, 이 몸쪽으로 조금 더 그냥 눌러줘. 누르고 얘는 이제 그 누르는 힘만 계속 쓰는 거예요. 그 네. 상태에서 왼팔만 앞으로 쭉 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끝났을 때까지 여기를 계속 붙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왼팔로 풀스윙 하는 그 느낌에 대한 게 좀 오거든요. 네. 그 느낌을 일단 살리면서 한번 쳐볼게요, 일단. 네. 조금 눌러놓고. 그렇지. 오케이. 그러니까 요런 왼쪽에 힘이 나와줘야 돼, 지금. 그렇지.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봐봐. 지금도. 오른쪽 힘을 먼저 써버려요. 네, 그렇게 나오면 안 되고 왼팔에 대한 그 풀스윙이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요. 오른쪽 못 나가게. 그렇지. 오른쪽 못 나가게.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오, 굿샷. 오케이,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계속 그렇게 오른쪽 못 쓰게. 오, 굿샷. 왼팔 풀스윙, 그렇지. 자, 왼팔 풀스윙, 오케이, 오, 오케이. 자, 끝까지 잡아내야 돼. 오케이, 오, 굿샷. 오케이, 굿샷.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 금방 온다 이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요런 게 이제 오른쪽이 먼저 나간 거. 그렇죠. 뭔지 알겠죠, 이제. 네. 끝까지 딱 잡아내야 돼, 오른쪽. 그렇죠. 왼팔은 힘이 되게 좋고 풀스윙을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팔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잘 절제를 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 굿샷. 오케이, 굿샷. 너무 좋아. 나쁘지 않아. 끝까지 잡아야 돼, 끝까지. 그렇지. 끝났을 때까지 잡는 게 포인트예요. 오케이, 굿샷.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오른팔을 제가 그동안 엄청 쓰려고 했다는 게 느껴지네요. 아, 그래요? 여기를 어떤 이런 신경을 쓰는 것도 좋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를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을 때보다 오른쪽 못 나가게 맞고 왼쪽만 혼자 나가게 하세요라고 제가 멘트를 했을 때가 제일 잘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지화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차피 똑같은 얘기니까 결국. 네. 네. 왼쪽만 혼자 뿌려야 돼. 나이스, 나이스. 자, 다시 이쪽 오른쪽 나갔어요. 혼자 나가야 돼. 오케이. 혼자. 오케이. 혼자.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나가지 말고. 오케이. 나가지 말고. 에이. 오케이, 나이스. 훨씬 좋네요, 그렇게 하니까. 아, 이게 느낌이 좀 더 다르는 것 같아요. 이 연습을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일 긍정적인 반응이 뭐냐면 이쪽이 힘들어요. 네, 맞아요. 진짜 힘들죠? 네. 그러면 완전 잘한 거예요. 계속 그쪽 방향에서 우리 몸을 움직여줄 수 있는 근육군이 잘 쓰여있는지 그랬다면은 당연히 지금 안 쓰던 근육이 쓰면은 당연히 힘들겠죠, 지금? 그러면은 잘하고 있다 생각해야 돼요. 그게 이제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힘든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자꾸 가야 돼요. 오른팔 안 나가고 왼팔 풀스윙을 뿌리자. 왼팔, 그것만 생각하세요. 왼팔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완전 도움 됐어요. 아, 그래요? 친구분이신가요? 네, 맞아요. 친구분 또 한번 해보고. 네. 네.